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1번. 시연아 원시 프로그램을 설명한 것 중, 이런 게 있는데 말이 좀 틀렸죠? 상관없죠? 내용은. 자, 자, 1번이 틀렸나요? 프로그램이 종료하면서 OS로 돌아갈 때 상태 값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저 이렇게 끝났어요.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상태 값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그건 정하기 나름이니까. 자, 그 다음 2번. 반드시 메인이어야 하면서, 서자 빠졌네 하면서, 이것은 두 개 이상이 필요하다고요? 아니죠. 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죠. 2번을 읽으면서 쉬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1번까지는 맞나 모르겠지만, 2번은, 그죠. 항상 얘기하는 거니까 쉽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한계가 있어야 되죠. 메인이어야 하면서는 맞는데, 이것은, 즉, 메인 함수가 두 개 이상 안 되죠. 한계, 만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으니까요. 3번 OS에서 자 어렵 이거는 설명을 안 했지만 이게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3, 4번은 맞겠거니 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 2번이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자 OS에서 넘어올 인자 개수가 들어가요. 자 보세요. 야 인자가 다섯 개야 그럼 5가 저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이 안에 뭐요? 인자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설명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듯 하면서도 그렇게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뜻은, 자, 뜻은 최소한은, 그, 흔히 말해서 문제 나오는 수준까지 본다면 저건 필요 없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이유는 알고 있어야죠. 캐릭터, 그죠? A, R, G, C 하고, 이렇게 끝났죠. 뒤에 거는 뒤에 인자는 A 아 캐릭터 A R G B 알아 다시요 별이 붙었죠? 별이 붙었으면 이제 우리가 조금 배웠잖아요. 별이 붙었으면 포인트인데 벌써 그렇죠? A R G B 이거 붙은 배열인데 아하 포인터로 이루어진 배열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인자에 대해 설명했었고. 인티저 메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돌려줄 값을 의미하며 한계 이상이 한계만 존재해야 되며 없을 때는 없지만 있을 때는 이런 식의 인자가 주어지더라. 이 인자의 내용은 뭐냐? 그럼 다른 건 다 이해해야 되거든요.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ARG는 R argument. 예, 결론은 다른 말 인자예요. argument count 이거요. argument 개수 argument 야 너 올 때 뭐 갖고 와 그쵸? 그 갖고 온 내용은 저 뒤에 여기 있거든요. 몇 개야? 다섯 개야? 네 개야? 한 개야? 없어?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래서 A R G C 인자 개수 argument count.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러면 틀릴 수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번이 100% 틀렸으므로 이건 쉬운 문제라고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뒤에 것도 비슷하겠네? 그럼 이것만 알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argument 그렇죠? argument value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대단히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포인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요즘도 쓰지만은 그, 유닉스 같은 데서 서버 관리하는 분들이 쓰거든요. 명령 내려갖고 할 때. 지금도 이제, 윈도우를 쓰지만 프롬프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명령형 프롬프트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카피잖아요. 이게 유닉스에서 카피 A를 B로 카피 이런 식으로 쓰는데 만약에 그 윈도우에서 나갔을 때는 어떻게 써요? 카피 쓰죠. 카피 A.HWP를 C에 있는 템프 밑에 있는 그렇죠? 템프 밑에 있는 B.HWP로 이름을 바꾸면서 카피해 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요? 그래서 명령 argument 하나 argument 둘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뭐요? 두 개가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이게 이때 캐릭터는 뭐야?
문자 이런 뜻이 아니고 아규먼트가 200개 될 수 없잖아요. 맞죠? 인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무리 최첨단이라도 아규먼트가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개, 열 개, 스무 개는 가능하더라도 250개를 다 쓴다. 그건 어렵단 말이에요. 16비트라면 6만 5천 개를 써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 의미보다는 뭐 작은 정수. 오케이? 왜? 수라고 그랬잖아. 수. 작은 정수. 얘는 뭐? 얘는 아니에요. 얘는 문자죠. 문자를. 네. 그쵸? 요렇게. 요 A자의 주소가 어디야? ARGB. 예, 이렇게 ARGB 예. 이런 식으로 들어요. 그래서 여기 1번 포인터, 2번 포인터, 그러면 이 A자의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다운표가 들어가니까 C니까 C자의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요. 어렵더라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단히 잘 이해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하, 인자수, 아규먼트 개수, 아규먼트 밸류, 얘는 수임으로, 작은 수임으로, 인티저 아니더라도 캐릭터는 충분하니까 캐릭터. 얘는 문자를 다루다니까 100% 캐릭터. 그래서 그 아규먼트, 즉 뒤따라 나오는 것들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죠. 근데 2번이 2번을 쉽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어렵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1번은 끝이죠. 다음에는 나오면 때려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설명 끝. 자, 2번으로 가죠. 2번. 자, 시어노의 원 프로그램의 구성은 헤더, 메인 함수, 서브 함수로 구성되는데 헤더로 적당하지 않는 것, 부적당한 것은 뭐요? 자, 매크로, 매크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들어가죠? 샵, 디파인, 그렇죠? 디파인, 가장 대표적으로 함수를 축소해 주는 걸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주로 쓰는 게 되면 pf, pf를 만나면 printf로 바꿔줘. 물론 이것은 자기 만들어 쓰겠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크로, 상수도 마찬가지죠? 샵, 디파인. 뭐 가장 많이 있는 게 파이, 그렇죠? 이거 쓰잖아요. 그럼 얘를 만나면 얘를 바꾸니까 얘는 값이 대치됐네, 그렇죠? 이것은 상수, 이것은 축약. 물론 그 대치된 건 똑같지만 결론은 이걸 표현하자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데이터고 이거는 함수명이니까 축약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그냥 데이터를 본다는 얘기지, 그렇죠? 새 외부 변수 쓰나요? 그렇죠? 여기에 함수, 여기에 메인 함수, 여기에 A라는 함수, 여기에 B라는 함수, C라는 함수예요. 함수 코딩 이렇게 했을 경우 여기다가 인티저 X 썼어. 이게 뭐예요? 이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지, 맞죠? 그러니까 외부 변수 당연히 올 수 있죠. 그렇죠? 3번 프로그램 코드. 여기 프롬 코드 와요? 아니죠. 프롬 코드가 올 수 없어요. 뭐가 와요? 프로그램 코드를 오게 하려면 뭐를 한다? 그렇죠. 매크로 함수를 만들어야 돼. 올 수는 있는데 코드 저 의미는 제가 약간 문제를 조금 더 수정한다면 프로그램 직접 코드를 그러니까 직접을 쓰면 더 확실한데 약간은 애매합니다만 그렇죠. 매크로 말이 있기 때문에 저건 직접 쓰는 코드를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printf 샘플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맞죠? 왜? 이런 어떤 문장 함수들은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있을 수 없다니까. 있게 하고 싶을 때는 뭐다? 매크로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난 샘플을 항상 이 말을 항상 많이 써. 그래서 하고 싶어. 어디요? 샤 디파인, 그렇죠? 프린트 샘 뭐 이렇게 만들었다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뭐야? PSAM 그럼 뭐야? 여기 나온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죠. 프롬 코드는 직접 쓰는 게 아니에요. 매크로를 통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매크로 있기 때문에 3번은 직접 쓰는 코드를 말하는구나 라고 있으므로 괜찮죠. 함수 원형. 함수 원형 뭐예요? 함수 원형 이거죠. 가장 간단한 함수 원형은 예를 들어서 A 이게 함수 원형이에요. 좀 쓰면 인티저 A, void. 맞죠? 자,
캐릭터, 비비, 인티저, 인티저, 중요한 것은 세미콜론, 중요한 것은 세미콜론. 그렇죠? 함수의 원형이 올 수가 와야 되죠. 함수가 수십 개의 함수는 순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무능화 무력화하려면 함수의 원형밖에 없다 말씀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하죠. 그래서 2번은 프로그램 코드, 좀 더 말을 조금 더 붙인다면 프로그램 직접 쓰는 것 코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그렇죠? 메이커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죠. 3번. 3번. C언어에서 샵 디파인을 사용하여 매크로를 작성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볼까요? 자, 샵 디파인이 똑같으니까 빼고 뭐요? PF를 만나면 printf. 지장 없죠? 오케이. 얘를 바꿔 줄래? 문제 없죠? 자, 두 번째. 파일을 만나면 그렇죠? 파일을 만나면 3.141592로 바꿔 줘. 대체해 줘. 그렇죠? 치환하는 거니까. 3번. 자, 샘을 만나면, 그쵸? 이렇게 바꿔달래요. 문제는 뭐냐? 샘을 만나면 샘플을 바꿔서, 그럼 샘플에 대한 또 언급이 또 있어야 돼. 왜? 이것은 의미는 뭐예요? 그쵸? 제가 이거였죠. 네. 샘플이란 문자일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아, 샘을 만나면 샘플을 바꿔줘. 이런 식으로 해서 따옴표가 붙여야 된다는 2의 내용을 한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초보적 입장이라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 저기 샘플이 빠져, 따옴표가 빠졌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지만 초보 티를 벗으려는 문제에서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샵 디파인 EOF. EOF를 만나면 이렇게 하라. 그 뭐요? 그렇죠. 얘도 따옴표가 정식적으로 있다는 가정하에 따옴표부터 따옴표까지 가는 거죠? 괄호부터 괄호까지 가는 거죠? 괄호를 왜 썼다고요? 그렇죠. 부호가 풀어졌을 때 부호끼리 붙으면 그렇죠. 아까 지난번에 A 빼기 E O F 했어. 이걸 매크로 확장하면 어때요? 괄호를 썼을 때는 어때요? A 빼기 괄호 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안 되면 괄호 안 하면 이렇게 돼 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뭐야? 그렇죠. 부호가 있든 없든 주로 내용을 부호가 붙어 있을 때는 주로 부호가 붙어 있을 때는 괄호를 쓴다. 이유는 얘가 전개되었을 때 연속적으로 나오면 충돌되기 때문에 괄호를 쓴다. 그렇죠.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될 수 있고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초보자 티를 벗는 문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4번으로 가죠. 자, 기초 향상 문제 4번 문제. C언어의 문장 및 데이터와 연산자를 설명하고 있다. 설명이 잘못된 건 이가 되겠죠.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 1번은 그렇죠? 코멘트 맞죠? 맞죠. 주석문. 2번은 뭐죠? 2번은 사이즈 오브죠. 이것은 데이터 개수를 확인하는 게 아니죠. 데이터 크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크기. 사이즈잖아요. 사이즈. 그렇죠? 쉬우면서도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틀릴 수 있겠죠. 데이터 개수가 아니라 데이터의 사이즈,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됐죠. 그러므로 3번은 뭐죠? 플로트와 더블은 대표적인 실수 데이터. 오케이. 4번은 캐릭터, 인티저, 롱. 여기서 사람들이 캐릭터, 인티저, 롱. 맞죠? 이게 뭐야? 정수라고 썼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거 문자 아니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한 문자를 다룰 때는 인티저나 롱이나 상관없다 그랬어요. 한 문자는. 그렇죠? 문자열은 100% 예를 써야지만, 문자에 대해서는 정수 데이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왜? 아스키 코드 하나의 값이 들어가잖아요. 아스키 코드는 00부터 255까지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자를 다룰 때는 캐릭터, 인티저, 롱, 상관없어요. 플로트 아니면. 그렇죠? 문제 없죠? 문제 없는 거야. 근데 문자열, 인티저라고 쓰면 틀린 거죠. 문자열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약간 특이한 유니코드. 유니코드는 16비트가 되어서
좀 다릅니다만 일반적인 ASCII 코드는 8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답은 size of, size of, size란 말이에요. 여기 답이 있으니까 크기를 말하는 거지 데이터 개수를 말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over. 자, C 언어에서 함수 안에 선언하는 내부 변수를 선언하였다. 각 보기에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 integer AA, 자, integer AA, 문제 없나요? 정수형 변수 AA 한 개를 선언했다. 오케이. 오케이 됐죠. 2번. 2번은, 캐릭터 ABC. 캐릭터 ABC. 맞죠? 뭐죠? 8비트 변수 3개를 선언했다. 문제 없죠? 3번. 3번은 long AA, AA. long, long 쓰고 AA, AA를 했었죠? 문자 AA는 같은 문자이므로 O를 발생한다. C 언어에서는 O를 발생하지 않죠? 그러므로 쉬운 문제 이것도. 네. C 언어의 특징상 대소 문제를 구분한다고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3번을 읽자마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쉬운 문제구나. 왜?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4번을 그럼 맞겠네. 정수형 데이터의 주소를 다룬다가 아니고 다룬다. 그쵸? 다루겠죠? 그쵸. 저 안에다, 저기, 여기 이제 여기에 뭐, 2000이라는 데이터가 있어. 근데 이게 인티저예요. 그러면 이것의 주소가 만 번지다. 그러면 만 번지면 P 안에다가 뭐야? 1시 100,000,000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야? 그러므로 정수형 데이터의 주소를 다루는 거죠. 그죠? 내용을 다루지 않죠? 근데 특이하게 해놓고 별이 붙으면 이거 뭐야? 유치하지만 알사탕이 되었잖아요. 요 사탕 꺼내. 저 데이터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 있으면 알사탕, 즉 데이터. 없으면 주소. 그럼 간단하게 구분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치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됐죠? 자, 6번. 시원에서 함수 원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적었다. 적절하지 않는 함수의 원형은? 자, 아까도 잠깐 나왔었죠? 함수의 원형 뭐요? 항상 돌려주는 타입, 데이터 타입, 명칭, 그 다음에 인자. 없네? 없을 수 있겠죠. 문제 없죠? 2번. 돌려주는 타입, 함수 명칭, 이그젠. 보니까, 인티저. 문제 없죠? 왜? 명칭만 안 해. 데이터 타입만 써도 된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나중에 실제로 만들어질 때는 인티저, 이그젠. 인티저. 여기다가, 나는 이 인티저 부분이 시험을 보려고 했었는데, 시험 토탈 개수를 말하고 싶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게, 실 아규먼트. 그러니까 이걸 뭐 actual. actual 아까처럼 아규 예, 아규먼트가 파라미터 개념이 인자 개념이니까. 그렇죠? actual 아규먼트. 그러면 얘는 뭐야?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걸 쓰나 다른 걸 쓰나 뭐야? 형식을 갖추려고 썼기 때문에 뭐야? formal. 그렇죠? 형식을 갖추려고 쓴 formal 아규먼트. 그래서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 안 쓰면 뭐야? 보이드니까. 이거 안 쓰면 보이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수의 변수가 올 거야. 그렇죠? 이름은 쓰나 안 쓰나 여기서 똑같으나 다르나 의미 없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려고 썼어. 형식을 갖추려니까 정수만 있으면 된다. 빼는 거예요. 빼도 되고 써도 되고. 어때요? 지난번 처음에 썼던 25문제랑 좀 다르죠? 걔는 진짜로 그 뭐 기초 문제지. 얘는 기초가 약간 응용한 거죠. 그렇죠? 바뀌었어요, 지금. 괜히 좋네. 어쨌든. 그러므로 3, 4번은 3번 3, 3 봅시다. 보이드 돌려줄 값이 없네. 다이어트. 다이어트라는 뜻이 왜? 함수 명칭은 다른 말로 그 프로그램 짜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사 개념을 갖고 시험을 치자. 시험을 봐라. 다이어트 하자, 토탈을 구하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동사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행동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 그러므로 실수, 웨이트, 몸무게 값을 넣고 다이어트 하자, 뭐 이런 뜻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의하면 돌려줄 값이 없네, 이름이 있네, 실수 있죠? 이건 가짜라고 했죠? 가짜, 형식을 갖추려니까 세미콜론 있죠? 문제 없죠? 맞죠?
그럼 4번은 뭐예요? long, get total, 뭐요? void, 이제 없네.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뭐요? 이렇게 끝났어야 되죠? 그렇죠. 끝났어야 되는데, 뭐요? 코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뭐요? 이거는 함수의 선언이 아니고 함수의 정의, 함수를 만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정의, 즉, 만든다. 그러므로 좀 다르죠? 됐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25문제랑 차원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지웁니다. 자, 6번 지났네. 7번이네. 자, 7번. 없어, 6. 5번 했죠? 안 한 줄 알고. 자, 7번. 예, 7번. 자, C1에서 각 진법별 데이터를 표현하였다. 가장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자, 10진수. 자, 10진수 뭐야? 0이를 쓰겠죠. 뭐 어쩔 수 없죠. 0이죠. 자, 8진수. 8진수. 일단 빼고, 3번이 16진수. 0, X, A, B, C, D. 4번이 0, X, A, B, C, D. 자, 여기 틀린 게 뭐죠? 자, 볼게요. 일단은 뭐요? 일단은 사람들이 대소 문자를 섞어 쓰더라도 컴파일러는 이것을 16진수로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오케이, 오케이. 자, 10진수가 0이에요. 0인데 뭐 어쩌라고? 0이죠. 그냥 0이죠. 오케이. 얘는 뭐 여튼지 알죠? 그렇죠. 8진수에는 2진수에는 16진수에는 10진수는 다 10가지 수 16가지 2가지 8가지를 쓰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0과 1 0부터 9까지 0 A부터 F까지 이것은 대소문자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그쵸? 10번 아니 10이 아니라 뭐예요? 얘는 뭐예요? 0부터 9까지 얘는 뭐예요? 0부터 7까지죠. 그래서 일부러 8을 쓴 거죠. 8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가 나는 거죠. 그쵸? 그러므로 다릅니다. 다르지만 쉬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됐죠? 8번. 다 맞았는지, 혹시라도 뭐, 그 체크하는 것도 그렇죠. 시험 친 사람이 시험 개수 몇 개 맞았는지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실망스러워도 개수 세봐야죠. 아, 많이 맞았네. 괜찮네. 아, 실망이야. 잘했어. 그렇죠? 떨어지더라도 보통 해야지. 그래야지 떨어지는 안전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몇 개 맞았나 궁금하지만. 자, 8번. 시험에서 선언되어 사용하는 변수의 성격을 설명한 것인데 가장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자정 변수. 아까도 얘기했죠? 자, integer k 자, 메인 함수, A 함수, X 함수, K 함수. 오, 맨 앞에 있네. 그렇죠. 전역 변수. 얘도 참조할 수, 얘가 누구죠? 그렇죠. C 언어에서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수가 주체거든요. 얘도 쓸 수 있네. 왜? 못 쓰라고 제안을 안 걸었거든. 안 쓴다는 것은 프롬 짜는 사람이 얘가 필요 없어서 얘한테 연결을 안 한 것 뿐이지. 그렇죠. 얘가 스스로 쓰는 건 아니니까. 사용자가 코딩하면서 쓰게 만들어야지, 넣어줘야지, 가져가야지. 그죠? 사용자가 진두 지휘하는 거죠. 오케이. 문제 없죠? 기억 변수. 함수 내에만 참조할 수 있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여러분의 이게 A라는 집, M이라는 집, A, B, K.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각각의 집이에요. 그 TV를 일반적으로 자기 집만 보지, 저 먼 데서 보지 않죠? 그러니까 함수 내에서만 참조하는 거죠. 각각의 집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전역 변수는 뭐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유도로, 주차장, 놀이터, 공원길, 산책길 이건 뭐예요? 공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전역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 사람이 이 함수가 안 쓰면 그만이지. 뭐 그렇죠? 전역 변수라는 거죠. 오토 변수. 오토는 말 그대로 오토야. 소문자니까 오토.
오토 변수죠. 오토면 함수 호출마다 얘를 호출했어. 얘를 호출, 얘 안에 다 변수가 있다 칩시다. 호출할 때마다 생성한 다음에 함수가 끝나면서 소멸된다. 호출하고 생성하고 끝나면서 소멸하고, 호출하면서 생성하고 끝나면서 소멸하고, 다시 호출해도 똑같아요. 다시 호출, 아, 맞단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요? 자동으로 생성과 소멸이 반복된다. 자동이다. 그래서 오토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움직임에 관해서 말로는 동적이다. 다이나믹 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 없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4번이 답이 되겠네. 함수 호출마다 생성하고 벌써 틀렸어요. 소멸은 한 거 소멸이고 소멸. 자, 소멸하지 않는다는 맞아요. 근데 함수 호출마다 생성이 아니고 함수 처음 때 만들어지고, 함수 처음 때 만들어지고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주 단순한 문제지만 오타 빼놓고는 괜찮은 문제예요. 그렇죠? 네, 이제 좀 배운 범위가 조금 벗어날 수 있어도 보자마자 아, 내가 배운 흔적이 나타나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연어 출제된 걸 보면 가끔마다 보면 이렇게 고르는 문제도 나오지 뭐. 그렇죠. 많은 문제들이 이제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겠지만, 그렇죠. 결과가 뭐냐 이런 식으로 코딩으로 코드를 해석하지 않으면 결과는 모르니까, 그렇죠. 자, 9번. 자, 9번으로 가죠. 자, 시연어에서는 문제 처리를 위해 매크로 함수나 일반 함수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잘못된 설명은? 보죠. 자, 1. 일반 함수. 단순 명료할 때. 단순 일반 함수. 일반적으로 모든 게,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게 단순 명료하지 않죠. 뭔가 복잡하게 살아가는데, 그쵸? 근데 어떤 일이 아주 어떤 단순한 일을 할 때는 말 그대로 단순 명료하죠.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다고 보여지죠. 2번을 보니까 매크로 함수. 매크로 함수는 뭐냐면, 매크로 함수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은 사인이 시그너처가 그거 일반적으로 보편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지만, 매크로 함수는 뭐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뭐 도장을 한번 판 다음에 계속 찍어대요. 그렇죠? 그렇죠. 찍어내죠? 그게 바로 뭐야. 한 번만 만들어서 계속 써먹는 거예요. 즉, 복잡한, 좀 약간 내가 처리할 문제들을 모아서 그 문제의 이름만 탁 건드려주면 그대로 탁, 요거 탁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지 복잡한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크로 함수는 단독적이고 단순한 처리를 하려 할 때 쓰는 겁니다. 일반 함수, 처리할 내용이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맞는 거죠. 모든 게 다 복잡하지 않지만, 그렇죠? 매크로 함수 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하나 해볼게요. 샷, define, 자, print f, english. 예를 들어서 이렇게 씁시다. 자, 여기다 보세요. 여기다가 cc라고 썼어요. 계속해서 print f. 쉬운 거니까 자꾸 빨리 쓰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요? 자, 그래서 얘를 만들어 놓은 매크로의 작성. 매크로를 사용합니다. 매크로 사용합니다. 됐죠? 그럼 얘는 뭐요?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매크로가 print f%c. 여기 뭐였죠? 여기 뭐요? 여기?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매크로 작성, 매크로 사용, 매크로의 확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요? 인자를 괄호 안에 쓰는 인자니까 아규먼트를 쓸 수가 있다. 이 아규먼트가 이렇게 썼다. 이런 얘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반 함수는 계속 아규먼트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자, 10번. 드디어 마지막 문제, 10번. 시 언어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입력 함수에 관한 설명이 다 잘못된 것은? 1번, get, character, 그렇죠? 그렇죠. 한 문자 입력, 맞죠? 그래서 한 문자 입력, 문제 없잖아요? 한 문자만을 입력하는 것 말고 들어맞죠? 자, 그 만자란 제한된 문자가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한 문자만을 입력하는 겁니다. 왜? 자, input a character 썼어요. 어떤 사람이 프롬프트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뭔지 모르면 AB 썼어요. 엔터 탁 쳤어. 그만? 어떻게 돼요? 그쵸? 요 A자만 들어간다니까요. 저 함수를 썼을 때. 그쵸? 그러니까 한 문자만 입력되고 나머지는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므로 맞는 거죠. 2번, scanf. S-C-A-N-F. 정수, 실수, 문자열 등을 구분하여 입력할 때 쓴다. 맞죠? 맞죠? 자, 해당하는 것을 뭐요? 문자로 입력해달라. 해당하는 것을 문자열로 입력해달라. 해당하는 것을 실수로 입력해달라. 해당하는 것을 정수로 입력해달라.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수, 실수, 문자열 등을 구분하여 입력할 때 쓴다. 맞죠? 저게 이제 추상화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폼에 F가 뭐요? F가 F-O-R-M-A-T-T-E-D. 예, 영어식이기 때문에 포맷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포매티드, 포맷된, 형식화된, 그죠? 형식화된 것을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문제 없죠? 자, 3번, get-s.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모든 것을 문자열로 입력받은.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get character라고 쓰면은 이렇지만, get s로 썼다. 문법이 오류 없다는 가정하에 뭐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쵸. 요게 입력 종류예요. 그쵸? 요게 입력 종류예요. 또 있어요. 자, 입력 종류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세 가지 있어요. 이걸 보고, white space character. 화이트 스페이스 캐릭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말 그대로 화이트잖아요. 공백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죠? 아까 여기 엔터,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렇죠?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게 공백으로 바뀌죠. 공백이 뭐죠? 공백이 0x20, 10진수로는 32, 맞죠? 자, 엔터는 뭐야? 엔터는 0x0d, 맞죠? 13번, 아스코드 13번 문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태블레이션 탭키. 탭이죠? 탭키를 넣으면 0x00과 이렇게 돼요. 이게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자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 할 때 보면은, 스페이스를 누르거나 혹은 탭을 누르면 뭔가 기능이 일어난다는 거죠. 엔터를 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른 것들은 뭐요? 다른 것들은 뭐 F1234는 펑션 키니까 그대로 먹겠죠? 맞죠? 그렇지만 다른 A부터 F까지는 A부터 G까지는 문자겠죠? 0부터 9까지 문자죠? 특수 문자죠? 근데 뭐야? 근데 여기 안 나왔지만 백스페이스 맞죠? 백스페이스 핫 둘 셋 넷 이런 것들은 뭐야? 다른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갈 때, 다음으로 갈 때, 실행할 때 맞죠? 그 다음에 취소도 있죠? ESS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윈도우에서 마우스를 쓰지 못하는 손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마우스 쓰기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99%가 이걸 쓰더라도 이걸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만 쓰게 한 게 아니고 다 키보드를 누르면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엔터, 스페이스바, 탭키, 백스페이스 키, 에스케이프 키 다 먹는다니까? 그렇죠? 다 먹어요. 아스키 코드 개념으로 실행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틀렸단 말은 안 했으니까 당연히 4번이겠네. 답이 이렇게 됐어.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모든 것을 분류하여 입력받음? 아니죠. 2번에서 이미 언급을 했고 맞고 넘어갔죠. 그러므로 그렇죠. 이런 4번이 아니죠. 걔는 오로지 엔터를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엔터를 칠 때까지 공백을 만날 때,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 눌렀다는 사인이 들어올 때까지 탭키를 누른 데까지 이 세 가지를 보이지 않는 공백 문자라고 해서 영어로는 화이트 스페이스 캐릭터라고 그러고 C언어 할 때 적용하는 문자 아스키 코드 값이 되는 거죠. 물론 다른 것들도 그런 것이 있지만 얘는 앞으로 가라 뭐 취소한다 escape 이런 것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문자적 개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이렇게 해보기 때문에 이걸 보고 화이트 스페이스 캐릭터 엄밀하게는 또 이것도 뭐 문자적 개념 아니죠. 얘는 문자 코드에 남아 있을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화이트 스페이스 캐릭터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사항. 자, 물어보세요. 몇 개 맞았어요? 7개. 지훈 씨 몇 개 맞았어요? 많이 틀렸다. 오, 어떻게 됐어요? 맞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재밌겠죠? 뭔가 성과가 있다는 걸 좀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저는 다른 곳에서 시언어를 이런 시언어가 아니고 실제로 쓰는 시언어 학부생들하고 대학생들 그 어떤 관련된 것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썼어요. 저는 여기 와서 이거 시언어를 말로도 가르칠 수 있네라는 것을 처음 알았죠. 3년 전에 왔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분 쉬시고 8시부터 우리가 준비한 또 그걸 계속 빨리 가서 빨리 나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10분 쉬겠습니다.